반갑습니다. 추워. 10월 23일 금요일이고요. 지금 22시 34분이네요. 아까부터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고, 날씨가 장난 아니게 좋네요, 오늘.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작년 이맘때쯤 찍었던 아이리스 저문을 또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찍으려는 거는 안드로메다입니다.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, 제가 이거 그냥 시험 삼아 찍은 거거든요. 이건 제가 컴퓨터로 해가지고 사진 옮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이거 불편하네. 찍는 거를 또 영상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카메라가 한번 자빠지고 그래서 그냥 접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휴대폰으로 잠시 찍고 있는 거고요. 일단 다 찍고 나면은 또 컴퓨터로 녹화하면서 할 거니까 그때 잡소리도 하고 그래야겠죠? 일단 너무 지금 너무 추워서 빨리 끊도록 할게요. 어제 한 게, 새벽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몸이 안 따라줘. 그리고 어제 날씨가 얼마나 좋았냐면 이게 휴대폰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. 아무 조절도 안 하고 그냥 초점만 맞추고 바로 찰칵한 게이 정도로 나왔어요. 시리우스가 이렇게 예쁘게 빛나는 별인 줄 몰랐어. 와, 진짜, 이것만 한 30분 동안 계속 쳐다봤나? 너무 예뻐가지고. 제가 이거 스택은 안 하고 그냥 촬영 전에 테스트로 찍어본 거몇 개입니다. 이렇게 나왔고. 오리온 ISO 1600에 3분짜리 노출입니다. 딱한 장인데 이 정도 데이터. 필터도 없이. 노이즈는 당연히 있는데. 제가 작년에 필터를 썼는데도 이쪽 부분은 잘려서 나왔죠. 근데 필터 없이 요번에는 ISO 감도가 좀더 낮은데도 안 잘려서 제대로 다 나왔습니다. 그리고 달. 근데 이거 하면서 중간에 계속 선문제인지 계속 처음에는 됐다가 한 10장 찍으면 갑자기 얘가 가이드가 안 돼가지고 연결 뺐다가 캘리브레이션 하고 가이드 하고 몇 번이나 해서 한얘 이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날린 것 같은데. 만약에 이게 문제가 없었다면은 제 시간에 다 찍혔고 아마 플레아데스까지 찍었을 것 같아요. 30장. 원래 40장 찍을 계획이었는데. 아, 그리고 또제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항상 펼칠 때마다 하나씩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ISO 2000을 넘기면 제대로 안 찍혀. 1600을 해야 제대로 찍힙니다. 그리고 최근에 느낀 건데 필터를 또 하나 따로 사든지 해야지. 찍으면서 거리건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한번 더. 일단은 왜래 이거 흑백으로 좀 만들어 버리죠. 됐다. 깜짝 놀랐네. 개잘 보이고. 근데 아쉽다. 이것보다 더잘 보이면 좋은데. 일단 여기서 최대한 보이게 만듭시다. 대박. 진짜 대박. 필터 없이 광해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. 이걸 이제 포토샵 하면서 하고 라이트룸 건드려서 어떻게 해야겠죠? 필터 쓰면 더 대박일 것 같은데. 일단은 아이리스 성우는 끝났습니다. 일단은 노이즈는 좀 제거를 했고요. 결과물은 이렇습니다. 진짜 만족 중입니다. 이게 작년에 찍은 거, 작년에 찍은 건데 이것도 보이긴 보이죠. 또 보이긴 보이는데 이번 것보다는 덜 보이는, 이번 게좀더 확실하게 보여서 이 정도면은 저는 상당히 만족 중입니다. 더 만족해야 되겠지만은 괜찮네요. 와. 또 안드로메다. 봐도 봐도 지겹지가 않아. 총 30장이고요. 또 ISO는 1600 고정이고.
안드로메다도 끝이 났습니다. 괜찮은 것 같은데 옛날 걸 보면 아 뭔가 좀 아쉬워요. 이게 요번에 보정을 안드로메다고요. 이게 작년 10월 4일이네요. 191004 이건데 이렇게 편집한 게 있거든요. 아, 분위기 때문에 아 황금빛 도는 게 저 왜 이리 마음에 들지? 그 안드로메다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이번 게 확실히 제대로 볼 수 있어요. 근데 분위기로 뭔가 저는 제가 작년에 했던 안드로메다가 좀 더 끌리는 아 저거를 다시 할 수도 없고 씨. 내가 저거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저거 편집을 너무 아쉽다 아쉽지만 뭐 어떠겠습니까 이 정도의 광야를 뚫고 오늘 같은 사진이 나왔다 그럼 뭐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을 작품을 내지만은 저는 뭐 오늘 상당히 만족합니다 특히 아이리스 성운이 육안으로 볼수 있게끔 찍혔다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근데 안드로메다는